컷이요. 오케이. 아이고 고생했습니다. 오늘 뭐 메뉴 추천 받습니다. 다 같이 먹는 건데. 마라탕이요. 마라탕. 탕으로요. 예? 탕으로. 탕후루 식사로?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어떻게 드시게? 탕탕후루루? 다 얘기해보세요, 편하게. 어? 피자? 고구마 피자? 무슨 피자? 고구마 피자. 에이, 얼굴 펴야지. 다 좋은데, 치킨으로 합시다. 다 같이 좀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뜯으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. 단백질 섭취도 하고, 어? 이제 가격도 오른다는데, 그 전에 빨리 먹어야지. 오케이? 죄송합니다. 기사 중간에 끊기면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직업병인 것 같아요. 앵커. 자, 드십시다. 치킨. 이게 지금 치킨 값이 이제 언제 오르죠? 올랐나 이미? 아직 안 올랐어. 아직 안 올랐나? 뒤를 밀렸어. 아 왜? 물가 안정을 위해서. 물가 안정을 위해서.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 안정되면 참 좋겠는데. 일단. 아 이거 제 거예요. 네. 네. 감독님은 양념 다. 아니 아니. 옛날에는 제가 치킨 먹으면서.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마지막에 먹었거든요. 아껴 먹었어요.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좋은 거 있고 귀한 거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돼. 아끼면 진짜 똥된다고. 탕수육 같은 것도 한 점 남았을 때 저는 내가 먹어요. 왜냐면 다들 고민하거든. 기회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서 쟁취해야 돼. 그러니까 이 자리 왔지. 앵커란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내가 내 닭다리 챙긴 거지. 남한테 뺏기지 않고. 응? 이건 내 거예요. 양념도 제 거예요. 다 드세요. 응. 양보할게. 인권이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? 1만 3천 원. 지금 이거 오르기 전이잖아요. 오르고 나서 지금 얼마 오르지? 인상이? 3천 원. 3천 원이 오른다고? 그러면 이제. 근데 이제 배달비 포함하면 3만 원 넘는 것도 있대요. 이것도 오르는 것도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또 오른다라 오르는 거 아니고 오르는 거 오르는 걸 이걸 왜 말고요? 저러 오르는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잖아요. 일단은 가맹점 점주들이 너무 힘들대요. 재료값이 일단 오르고 하긴 뭐 요즘 물가가 다 상승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자기네들도 오르는 거다 올리는 거다. 배달비 때문에. 배달비 얼마까지 시킬 수 있어요? 응? 배달비. 근데 왜 질문을 꼭 한 입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? 지금 아까 제가 양념 달리 제가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 안 좋으신 거예요? 3천 원 이상이면 조금 고민하는 게 되는 거예요. 치킨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. 왜 이렇게 다른 것보다 치킨값이 오르면 화가 날까요? 어떻게 보면 치킨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돼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돈이 많을 때도 치킨 먹고 없을 때도 치킨 먹고 나이가 들어도 먹고 어릴 때도 먹고 울 때도 먹고 웃을 때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지. 요즘 이제 뭐 나가면은 웬만한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이제 수두룩백백한데 소주만 해도 지금 한 병에 요즘 뭐 비싼데 7천 원 이렇게 받던데? 어? 9,000원? 강남 가면. 아 진짜? 강남 가면 소주가 9,000원이에요? 성남이란다가 9,000원.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사 먹어요. 감독이 꼭 강남 가서 먹더라고 술을. MG여서 치킨 먹을 때 술 뭐랑 같이 먹어요? 근데 왜 질문을 꼭 한 입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? 돼지야? 또 먹고 있었구나. 전 무조건 소주. 무조건 소주? 소주가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킨 좀 느끼하잖아요. 기름에 튀겼으니까. 근데 소주는 느끼한 거랑 먹어줘야 돼요. 근데 바삭한 안주가 맥주랑만 잘 어울린 튀김류가 맥주랑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소주랑도 잘 어울려. 이제 잔술 판매 허용된 거 알아요? 응? 잔술. 야 근데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? 사장님이 앞에서 따라주나? 그쵸. 야 계산하기 너무 뽀뽀.
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방법이? 한 잔 따라주고 500원 다시 걸어놓고? 아니면 이제 따라놓겠죠 맥주처럼. 그래서 재사용 논란도 있고요. 출처를 모르니까. 식당에 소주 나오면 어머니들이 분무게 넣어가지고 테이블 닦듯이.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판매할 수도 있다. 누가 남긴 술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. 치킨만 떨어지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. 아 이것도 궁금하네. 후라이드 소금에 찍어 먹어요? 아니면 다른 데 찍어 먹어요? 머스타드나 이런 데? 저는 후라이드 째로 먹어요. 뭐 안 찍어. 저는 무조건 소금을 달라 그래요. 뭐? 짜잖아요. 후라이드는 이거는 공식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양념을 허니머스타드에 저는 찍어 먹어요. 어? 근데 저는 무조건 치킨을 밥이랑 먹어요. 밥? 네. 양념치킨을. 후라이드 치킨도 양념치킨도. 후라이드 치킨에 밥이 필요해요? 밥이랑 먹으면 또 다른 맛인데. 그리고 저는 꼭 배추김치를 꺼내요. What? 원래 본인의 치킨 취향은 어떻게 돼요? 제일 좋아하는 치킨? 저 딱 요거 양념밥 후라이드밥 요거 딱 요거. 근데 이 튀김옷도 다 각자 취향이 진짜. 아 저는 두꺼운 거 싫어해요. 딱 요 정도. 개 두꺼운데? 제일 두껍지 않나요? 아 그래요? 제일 두꺼울 것 같은데. 혹시 튀김우동 컵라면 드실 거면 저한테 말하세요. 여기 이거 튀김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. 아 예? 네? 손 씻었어요? 예. 본 적이 없는데? 내가 너무 다 만지고 있는데? 어후,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먹어야겠네. 좀 드셔봐요 양념 좀. 네. 너무 만졌는데? 응? 너무 만졌는데. 6.25 때 더 심한 것도 먹었어. 6.25 때 없었잖아요. 그러면서 양념 닦는 거 아니야? 내가 언제 무슨 내가 양념 이렇게 닦았어?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이 아이고 군대에서 이런 사건 사고 있으면 난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. 내가 수없이 살아야 될 인생 중에 잠깐 빌려준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 빌린 거에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며 이제 기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제일 꿈이 창창한 청년들이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. 오늘의 뼈 있는 한마디. 뼈는 순살이 없다 이렇게. 오늘 치킨 먹으면서 딱 하나 생각나요. 양아치킨. 이러면 이제 우리 점점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잖아. 크게 뜯어가지도 않아. 치킨값은 건들지 말자. 그것마저 이제 건들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. 그럼 광고 들어오면 안 하실 거예요? 해야죠. 양아치킨이라고 해야죠. 내가 양아치킨을. 내고 가능합니다. 기름에 들어가면 기름에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겠습니다. 불러만 주시고 찾아만 주십시오. 앵커 광고공입니다. 양아치킨.